터치터치 게임은 10월 22일 수요일 준비한 소식입니다. 감성 어드벤처 SNG 숲속의 앨리스 포 카카오가 드디어 정식 출시되며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모바일 FPS 게임 서든어택 M 듀얼리그 포 카카오를 구글 플레이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룹 다비치의 베이글녀 강민경 씨가 클래시 오브 로드 2 홍보 모델로 발탁되어 특유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모바일 RPG 레브 꿈꾸는 소녀 포카카오가 할로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RPG 신마전 포카카오에서 비공개 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터치터치 게임은 10월 22일 수요일 소식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넘버원 커뮤니티가 만드는 게임 방송. 안녕하세요. 헝그리 앱TV의 김상희입니다. 의리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영화배우 김보성 씨가 명예경찰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명예경찰의 업무로는 치안 캠페인과 경찰 업무 홍보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김보성 씨가 명예경찰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어드벤처 SNG 숲속의 앨리스 포 카카오가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으로 동시 출시되며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숲속의 앨리스 포 카카오는 엉뚱발랄 귀여운 매력의 미니언들을 수집, 성장시켜 신비한 마법의 숲을 구한다는 스토리의 게임인데요. 어드벤처를 통해 단계별로 진화하는 수십여 종의 미니언들을 컬렉션으로 완성하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게임의 중점적인 요소인 미니언은 최대 3단계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며 파워, 캔디 생산, 버디 에너지 등 각각 특화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게임 친구와 오프라인에서 만나 휴대폰을 흔들면 미니언을 특별한 모습으로 변신시킬 수 있는 미니언 쉐이크 시스템 등 다양한 소셜 요소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숲속의 앨리스 포 카카오는 이번 정식 서비스를 기념하여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게임 다운로드 후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선착순으로 미니언 중 마시레빗과 삐오삐오를 테마로 제작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오는 11월 6일까지 계속되는 할로윈 이벤트 기간에는 특별 이벤트 맵인 펌킨 파크가 오픈되며 이벤트 전용 미니언 고스버니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스테이지를 10회 클리어하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레어 미니언 100% 당첨 쿠폰이 들어있는 천연 화장품 브랜드 수아비스의 콜라보 바디워시를 증정한다고 하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